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네. 어떤 제목이냐면요. 항상 똑같은 하느님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욥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느님을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일들이 일어나 욥을 마음이 아프게 됐어요. 주인님, 주인님, 욥의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 동문을 잡아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사람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님의 가축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였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주인님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은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욥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하나님이시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후 욥은 아프게 되었어요. 욥은 괴롭힌 이 모든 일들을 사탄이 한 거였어요. 사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버리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욥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괴로움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욥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받게 되었어요. 욥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곧 하나님의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주시고 아들과 딸도 주셨어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새로 주신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주신 똑같은 잠깐만요.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웠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의 꿈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왕은 자기의 꿈을 뜻을 알려내려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드렸어요.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내게 말하여라.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말하여라. 왕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저희가 왕 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왕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싫었어요. 만약 너희가 말을 못한다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왕에게 말했어요. 제가 왕의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또그 꿈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왕을 꿈이 무엇인 관련된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저에게 왕의 꿈을 다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 왕은 꿈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왕은 꿈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서 만족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온 바벨론을 다스리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을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 기도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이라는 이야기도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